게임 잡아들은 겁나게 부산당해 썬디. 여기 깨진 물건도 고쳐주나요? 팔망고를 천연으로 맹글어본 거 말고는 못 고치는 것이 없지라. 그럼 이런 것도 고칠 수 있으려나? 오메, 아줌씨 알았듯이 그냥 허벌나게 생각네. 아, 우리나라 본인을 칭언이 봤으면 노스로 맹글 모강이 이러고 다 깨져버렸을 거 아니. 땜질한 호강을 들고 여자 집에 당도했을 때에는 언젠가는 나는 듯이 비를 멈춰버리고. 누구 앉으신단가요? 아무도 없어. 누이시오. 아, 예, 저기 그, 요 안에 걸 대장간서 왔지라. 밥싸기 얼마라고 했더라? 아따, 그 피를 그냥 쫄았다만 울더만 배차시가 떨려고 시방 죽겠어. 싹은 내비두고 있으면 술이나 한 사발 있으면 쓰겄는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술이 있을런지. 들려고 막걸리 반대쯤 받아뒀는데 어디 있을까? 저기 있나? 어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어디 있지? 어디 있나? 어디 있을까? 그놈의 엉덩이 두 짝이 그냥 금방 터져버릴 거면 그 안 것이 그래. 아, 그냥 한 말 확 깨물어버리고 잤더란 게. 뭐요? 무슨 일이요? 어찌 됐는겨? 아, 사기사기. 어놈, 말해보더라고. 그래갖고. 이런 상놈의 새끼들. 집중이 안 되잖아! 집중해! 엄마, 쌍놈이라구나. 아, 저기들은 쌍놈들 아니오? 쌍놈의 새끼들. 왔으라. 그대기 호기를 들어오시. 그 뉴시 왔단게. 허벅지만큼 시리히 뉴시 있다면 내 연장 매치식 붉은 녀석 없이. 아, 대운전 들 뿐만한 아름다운 일인들. 또. 세상에 떨어지고 여름에 여름에 떨어진다. 이 술은 술이 아니다. 차츠포 노자는 불려주라. 자, 많이도 말고. 두쪽인데 왜 잠갔잖아. 두쪽 두쪽 나름이지네. 물건만 실하면 거저도 조들지. 아!
마셔. 맛내 좀 드릴게. 미? 야, 이따 보자. 아, 물 내고 가야지. 호민이, 이거. 에이씨. 눈깔 안 치냐? 이걸 씨. 이게 근데 씨. 갑시다. 너 오늘 운 좋았다. 다시 가보래.
항자, 불. 항자, 불. 항자, 불. 아, 그니까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거야. 그니까 그곳을 싸게 싸게 내려놓고 순순히 내 말을 들어라잉. 내가 진작에 알아봤제. 진작에. 대낮부터 웬 미친년이냐, 재수없게. 가라. 가라니까. 가라고. 가라. 가.
가라니까. 가라고! 아! 어딨냐? 예? 어딨냐니까? 뭐가? 참말로 미친년 맛이 어찐가 한번 볼... 어딨냐? 빡빡 머리에다가 왜는 매기 안 대하고 짝딸망 한 대 걸으면 허물나게 빠른 놈이 자네가 첫 놈 맞지? 자네도 알고 있군. 예? 봐라, 그 말렁개로 금방 꼴랑지 팍 내림시로 예 안 하냐? 이제 다음부터는 말로 해, 말로. 승새끼도 아니고 자. 근데 때린다고 말을 듣겄냐? 어? 어미, 아 사람을 어찌 그러고 맹걸어버리냐? 뭐 그것은 그렇고 그놈이 저기서 욕으로 들어왔는데 어디 있을까니? 뒷간? 우물속? 지붕 무게? 뭐 하시는 분들이신지. 에헤이, 건방 그렇게 멋이 있어? 시방 우리가 뭔 기녀들 호패검사 나온 것도 아니고 저기서 곳간에 겁나게 생기는 밀주단속 나온 것도 아니게 그리 겁먹지 마라. 싸게 싸게 그놈이 있는 곳만 되면 가라 가녀도 모시 받지 방구 빠져나게 됐기. 저요. 어디 갈 사람들인게? 저는 그 점이 그라치랄 것 밖에. 그라치. 아따 그놈 참말로 그 미꾸락지 멘트로 요리조리 싹싹 잘도 빠져나갔더만이. 그래야 근데 그 미꾸락지가 본명은 아닐 것이고 본명은? 아시지 않소? 막아놈이 보통 독종이 아니오. 꼬라지다보면 겁나게 쑤셔먹게 도대다 말 못하리라! 아따 참말로 나까지 황천기로 보내보려고 작정을 했다냐? 웬만하면 오만하니 합의를 봤으면 쓰겄다. 이름이 무엇이라고? 마숙지 집법이 쓰는 거 비교로 겁나게 빠르다 이 말이구만. 글면에 사는 곳은 어디? 아 문고 싸고 잡아줘 잔건 말이야. 그리 거기서부터는 내가 알제. 처음 봤어. 달리는 범발바닥에서 신호를 뽑는 사람이 있다더니 아 그자가 그 자긴가 합소. 오늘 발생한 가짜돈 사건은 안타깝게도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의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신출귀멸한 규멘탈을 쓴 자에 의해 살해되고 유일한 용의자인 규멘탈을 쓴 사내의 얼굴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 현재로선 용모 파기마저 작성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이 낮에 시장 바닥에서 걷어들인 것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언뜻 봐서는 진짜 눈과 똑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글자의 새김이 아주 조잡합니다. 가마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그리 되는 수가 있죠. 저희 느낌입니다만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수만 양씩이나 되는 가짜 돈이 이처럼 도성안에 돌아다닌다는 것이 뭔가 있어. 일단 이리 바깥으로 새나가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그 탈신산의 반쪽짜리 얼굴이라도 용모 파기장을 만들어 뿌리고 은밀하게 이쪽 저쪽 다 쑤셔봐. 그러다 보면 뭔가가 나오겠지.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 많은 가짜 돈을 집어내는 걸까?
지방 가짜 돈이 엄청 풀렸쇼. 아, 물가가 하나 높은지 모른다 이거. 아, 도련이 한 지에 까뚜찜이 나왔는데 기저 계란 한 뺏긴 못 샀까요. 참외로 깐족 같다면서? 그래서 돈이랑 바삭하는 우리 형님들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한 물개를 팔아도 말이오. 대금 바퀴가 겁나 갖고 어디 장사 해먹겠냐고. 아, 우리 충청도 이때에도 지금 엄청 갈렸쇼. 보이가 해주 개성 안동 남은마 팔도 쫙 깔렸다 않거나. 이러다가 말이오 이놈은 나라가 그냥 쫄딱 망해버리는. 주님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려고 안 했는가? 시끄러운 저 째라고 지를. 받은 돈이요. 아, 지네들 사무실 이거 진짜가 가짜인가? 아, 예예예, 예. 상품 통보라고 쓰잖아. 상품 통보. 예전에 이게 그를 모르네, 그를. 그래, 나 그를 모른다 어쩔래? 아무튼 나 이 돈 못 받아. 어? 내가 쪼까 살 때마다 쓰겄어. 아까 이거 저가 참말로 겁나게 이쁘게 생겨버렸구만. 멋있네, 많이 먹으면 하룻밤 대꾸하기 딱 좋겠네.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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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마시면 사이 또 이러고 곱다냐. 엄마 너무 멋지다. 내 동생이었으면 니는 벌써 마다 뒤져버렸다. 언능 안 꺼지냐? 목소리도 이쁘고. 가짜 돈 했다가 가짜 금포도사 출연했다가 참말로 실상이 시방 가짜 천지여분 말이. 윤감은 진작에 걱정하지 말더라고. 공황고사 생각나? 금포도사 관인을 그리 감쪽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는 공황고사 그자뿐일걸? 지금 서른옥에 있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달포전 누가 큰 돈을 주고 서린옥에서 빼갔답니다. 정말로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있겠소? 그뿐 아니라 그림값도 쳐드리죠. 이 자가 달포 전에 서린옥에 왔던 자가 맞소? 예. 눈이 참 슬프게 보입디다. 아, 그 쪼끄러니 보긴 본고요? 아유, 뭐 슬픈 눈깔인가 우는 눈깔인가. 아, 다 단계 분명하니 바로 이 앞서 사라져. 아, 딴 데로 셀 틈이 없었다니까. 근데 그 이유가 어딘지 알지? 그 나는 제 똥구녕도 찔러본다는 병접판서 송 그 송모식이 집이요. 아, 요런 대감댁에 못 담치고는 그 악무도한 잡놈들이 들락날락 하겠냐. 그러하제.
대가리가 고로고백기 안 돌아간 게 벌써 포도대장 되고도 남을 나이에 일하고 자빠졌지. 야가 그 뭘 험한 소리를. 아이고 험한 소리를. 야 내가 땀 흘리는 것이 좋아갖고 그 말하자면은 현장이 좋아서 이러고 있는 것이지. 뭐 흑인 너도 털어 맞출 때가 있긴 하지. 그래도 이거 어찌 구렁이 새끼 천장에 들어앉은 것만치로 영 것이 견디. 신설로의 굴비과장? 아, 또 묵음직스러운 거. 별다른 기미는 아직 안 보이는구만. 저놈이 슬픈 눈이야? 너무 가까이 붙지 마라. 아직은 아니니까. 어디가 아프시오? 어, 갑자기 배가.
내가 좋아서 따라오는 거요. 야!
번이 틀림없습니다. 현 병판의 부관이었다. 지난 병난 때 제가 현 병조판사 송필준 장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짐작한 대로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에다 풀무간을 꾸며놓고 수로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퍼뜨리는 수법까지. 병판의 부관이라. 평양과 함흥에서 거둬들인 가짜 엽전입니다. 그쪽도 이미 현찰거래는 사라지고 물간 오를 대로 다 올랐습니다. 일단 구장군을 달아올까요? 어메 간땡이! 어디 삘삘 싹돌아댕니다 이제사! 근데 그 자네 괜찮은가? 응? 나으리! 질 좋은 갑자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일은 고관 대작들과의 결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일은 분명 얼마 전 피바람을 일으키며 대북파를 싹쓸이하고 병권을 거머쥔 병조판서 송필준 대감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야가 시방 때가 어느 때인데 주댕이를 함부로 놀려 쌌냐 쌓기는. 안포교와 저를 병파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십시오. 확실하게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너 생각은 좋지만 섣불리 건드렸다간 우리가 먼저 당하는 수가 있어. 나으리. 알지야. 싸움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면 끝장이라는 것을. 싸움은 딱 한 번뿐인 것이여. 두 번은 없다니. 에서 건너온 내력 있는 물건으로 무르마지 시대의 다이묘의 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외람되지만 이 칼에는 저주가 따라다닌다고 전합니다. 내력에 따르면 이 칼을 만든 도검장은 참수를 당했고 그 칼을 손에 넣은 다이묘도 결국 가신의 손에 죽었답니다. 그 뒤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칼이 수십 년 뒤 그 다이묘의 무덤에서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녹슨대 하나 없이 보존돼 있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물건이로. 아니 그럼 평판대감께 아주 잘 어울리는 물건 아닙니까? 아프가 없지. 나츠쿠사야 자모노토 모가 유메노아토. 여름 잡초여 무사들의 꿈이 사라진. 여기가 직관이 아닌가 비네.
작다고 먼 놈의 집이 대골맨치로 겁나게 넓어갖고 갈차 줬는데도 이흥 헷갈려 불구만이. 어메, 싸부렸네. 아따, 그 사람 놀래켜갖고.
매호량입니다. 그럼 넌 이름이 뭐? 어? 예요. 뭐? 뭐지?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죠. 세상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던데. 하나는 고양이의 눈동자, 또 하나는 늦가을의 하늘빛,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인의 얼굴. 뭔 연병을 한다고 어린들한테 무술을 가르쳐준다고 시간을 해갖고는 어찌했을까 이를.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니? 다른 아이를 보내줄 걸 그랬구나. 쉴 땐 쉴 줄도 알아야 돼. 검은 거줄도 조여만 두면은 정작 켜야 할 때는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어. 이쪽에 맞췄느냐? 술도 깰 겸 거닐다 보니 괜히 방해가 되진 않을까 싶었는데. 나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는 조그만 어린애였는데 참 세월이. 요즘 힘들지? 말이 없는 걸 보니 힘이 들긴 드는가 보구나. 내 이렇게 칼도 들고 온 김에 오랜만에 한 숨 열어볼까? 병전에 보면은 독화살에 맞은 사람에 관한 비유가 있지. 너라면 어쩌겠냐? 누가 독화살에 맞았다면은 빨리 화살을 뽑고 독을 빼내야겠지. 그 사람을 살리기 원한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먼저 누가 화살을 쏘았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해. 어리석은 사람들이 옳거니 환자는 팽개치고 화살 쏜 사람을 찾아 헤맨 거야. 그 사이에 화살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사람과 똑같지. 근데 중신이란 작자들은 오늘 잔치온 쓰레기들처럼 나라를 관답시고 이 소리 저 소리 떠들고만 있어.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 한가롭게 어디서 화살이 날아왔는지나 따지고 있고. 너한테 힘든 일만 맡기는 것 같아 늘 마음에 걸린다.
남순아, 나의 생각엔 말이다. 아, 사과 하나를 훔쳐 먹든 달구 새끼 한 마리 잡아 먹든 도둑놈은 도둑놈이고 시 푸른 놈이든 꼬부락 놈이든 갓을 썼든 치마를 돌렸든 아 기생오래비맨 키로 이쁘장하게 생겼든 나쁜 짓을 했으면 다 나쁜 놈인 거요. 아 그런 놈들을 그냥 바위 틈틈 모래 세세로 돌아다니면서 싸그리 잡아들이면서 살아왔지 않겠냐 내가 지금까장 거시기 너 혹시 거시기 뭔 거시기 아 야는 뭔 악을 썼잖냐 잠 좀 가 잡시다 아 뭐 거시기 아니면 말고 아 네가 열하고 있은 게 내 마음이 짠해서 안 그냐 아따 참말로 그놈의 별들이 겁나게 이쁘다 안 그냐 근데 진짜 방금 응이라고 했냐 음에 참말로 아 언제까지 반말짓거리 찍찍했을 거요 놈들이 보면 내가 네 옷을 개차졌다고 하거냐 이거사 너한테 힘든 내 눈맞은 것 같아 그러면 이름이 뭐 내 마음에 으오나리! 너무 쳐서 배우겠어 시방 뭐더요? 아 뭐더기는 배알이 안 되겠어 시방 배 문질러주고 안 있는가 나의 배로 이렇다고 가서 나는 새로 녹이 삐약한다 캐도 너무 녹여버린대 그래갖고 무엇이 남겠어 아깝네 유 참말로 다 왔습니다. 수고들 많았네. 필요하다고 얘기할 돈이야. 오늘 거래가 성사되면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리, 그러니 안부에는 기다리지 마시고 들어가서 좀 쉬시죠. 며칠 동안 되게도 못 들렸을 텐데. 자, 이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아, 저 뜨끈한 국물이라도 한 스푼 들어가지. 이거라도 좀. 원진이 씨발 그 돈도 한 푼이 없는데 왜 겁나게 치마를 입나 세상이 난장판이 되어버리더만 날씨도 아주 지랄 연병을 떨어보네 그 가시네 맥기로 입장한 충고하고 그 요라고 갓은 죽물건이 못 봤소? 여기도 따뜻한 국밥 하나 말아주시오 짐 모랑 모랑 나는 걸로 잉? 에이 남순이 이것은 만나기로 했으면 짓대짓대 딱딱 맞춰 나와야지 Oh!
아니야? 무슨 소리? 물건만 틀림없으면 더 쳐줄 수도 있어. 빌건 꼬치까리. 아, 그 남순이 빰치게 그 보시. 됐다 시오 나갔다. 날라가라. 행복해 하나 계속. 정신이 없고 없는 것들을 거리로 나왔더니 화적지나 해야 돼. 성균관 애들 지방 유생들 상소가 빗발치는 판에 저 이판대감처럼 꾸물대고만 있으니. 자 이제 돌을 내려놓으면 잔치 벌일 일만 남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병판대감. 뭘 만나러 오셨나? 제 이게 어디서 행패야? 라고 했잖아. 내가 미친년이여. 짐승 맹키로 생긴 니놈을 잠시라도 사람 새끼로 본 내가 미친년이여. 생긴 것도 꼭 기생 오래비빈 치 뺀질뺀질 언니 생겨갖고
내가 진작에 알아봤지. 진작에. 그냥 갔으면 좋겠다. 어디? 이리로? 저리로? 이 짝으로? 요 짝으로? 다 짝으로! 못 가! 네 혼자선 절대로 못 가! 어? 그래? 수세 부라? 수세 부라고! 불잡게 네 하고 나 하고 엄마 꼴에 공자 쪽도 안다 이거여? 지방 애을을 지켜보겠다고? 당장 손대! 엉망당방 물정거리고 날뛰더니 뭐 하나 건진 게 있어? 아까운 사람들 다 죽이고 엉뚱한 데서 난동이나 부리고 안 보여? 자네 그 잘난 짝하고 내일부터 순찰대로 돌아. 나으리 긴 말 필요 없어. 포장 나으리 당장 기철패 반납해! 남순아 그 어찌고 보면 차라리 잘된 일이여. 인자 실실 순찰이나 동시로 그 삼시세끼 따순밥 묵고 잠도 집이서 찔 뻗어지게 자고 아, 또 그 짝이 뽀따타고 짭짤한 허냐. 그리여 마시고 잊어풀자. 남순아. 술집은 진작에 지나쳐 부렸는데 어디 새로 튼 집이라도 있냐? 아이, 아 이쪽으로는 그 마땅한 집이 없는데 아 시방 어디를 가는 거요? 아, 아이고, 아야야야야야야야! 여긴 술집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또 뭔 일을 부리려고? 마차들 잘 왔네. 예, 나리께서 나가실 때 흔드신 손가락 셋을 보고 안포구가 삼경에 오란 뜻을 알아챘습니다. 소문을 들어 알겠지만
지금 조정에서는 가짜 돈으로 어지러워진 정세를 틈타 어린 임금을 끌어내리는 주작이 한창이야. 당연히 다음 차례는 하나뿐인 대군이지. 병판대감이 자신의 딸을 대군과 혼인시키려 해. 이거였어, 가짜 돈 뒤에 숨은 진짜는.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의 가짜 돈을 퍼뜨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구리가 필요했겠지. 예.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가 병판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제는 부목관이나 동판이 아니라 그걸 찾아야 해. 자, 시간이 별로 없어. 자네들만 믿겠네. 나를 못 믿겠다면 지금 날 비워도 좋아. 내가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일을 꾸몄다고 생각한다면 전에도 한번 이 칼로 날 배려한 적이 있지. 내 생일날. 한다고 하긴 했다마는 그 거리 장물을 병판집에서 빼는 일은 괜히 모가지 했다가 방울 딸기지. 근다고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디. 그 병판 쪽에서 그 누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나와줘서 고마워요. 나를 보자고 한 것이 내가 좋아서는 아닐 테고. 그렇다고 싸우기엔 장소가 영 아닌 것 같고. 진짜 이름이 뭐예요, 매우량 씨? 나? 남순! 기껏 이름이나 물어보려고 불러낸 거예요? 남순. 예쁜 이름이네요, 매우량보다 훨씬. 이쁘기는? 남들은 다 촌스러워. 그럼 내가 이름이 뭐예요?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그렇다고 사람이 기집인 줄은. 거래 장부를 병판 집에서 빼내는 일은 괜히 모가지에다가 방을 달기지. 근다고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세상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거야. 남순아, 뭔 얘기치기나 나오는 여러 일이 니한테 일어났지는 애시당초 몰랐지야. 저 어디로 가는지 말을 하든가. 저 가지 말든가 해야 쓰겄다니. 저 진짜 이거지. 넌 독여요! 독여!
본격 손필지는 나와!
여름 잡초야 무사들의 꿈이 사라진 흔적. 친할 이은병, 염라대왕 목전서 시를 읊어야. 그런 개소리는 젖은 가서 나의 동료들한테나 시부렁 대보구라. 그리여, 그 쌍판대기가 너의 본색이지야. 헌디 항자 불참이라고? 항복하면 모가지를 쏠지는 않겠어. 남순아, 죽어버렸다. 좋아서 따라오는 거요. 쫓아오는 거요.
그때가 지난 겨울이었지라. 내가 그날 달빛에 홀려버렸는가 눈빛에 홀려버렸는가 술병 하나를 들고 동무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아 처음에는 그냥 날이 시프게 칼을 휘둘러 싸울수록 남녀가 겁나게 싸우더란께. 근데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달밤에 문 정근난 모심에 가신 애가 응키부터 맹기로 내가 지켜보다 그냥 싸버렸잖아. 아, 그러자.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됐는데? 나도 모르지라. 내가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홈을 꾸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쪽까지 찾아보던게. 아니만 에이, 너 뻔치지 않냐? 몰라? 아, 요번 얘기는 진짜로 진짜요. 너 떠나보내기 싫어.